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미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두 개의 줄을 넘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지를 입는 고수 놀라기에 나지기릅니다. 이번에는 티셔츠 입기까지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셔츠 벗기까지 깔끔하게 성공. 이제 마지막 바지 벗기까지 미션 성공입니다. 성공. 미션이 쉬웠어요? 네, 이 정도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미션 있으면 더 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미션은 줄넘기 넘는 바람으로 10개의 촛불을 꺼라. 빠른 속도로 줄넘기를 넘기 시작하는 고수. 추풍 낙엽처럼 하나둘씩 꺼지는 촛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마지막 촛불까지 미션 성공. 팀원들의 박수를 받자 환한 미소를 보이는 고수. 우리가 준비한 미션이 네? 하나 더 있거든요. 더 있어요? 촛불을 직접 줄로 쳐서 끝낸대요. 이게 아까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층 더 어려워진 미션. 줄을 넘으며 촛불을 꺼라.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줄에 부딪히며 꺼진 촛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 미션 성공입니다. 완전 성공했어요. 아, 진짜 이건 할 줄 몰랐는데 성공해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언제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고수입니다. 줄넘기란 저에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쭉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넘기를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될 거예요.